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열흘 가까이 마비되었던 2월 임시국회가 내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오늘 오후 2시와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 개의 요구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어제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민생 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처리하라는 국민들의 호소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보훈단체 대표들께서 원내대표실로 찾아오셔서 지난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국가보훈처 소관의 11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지난 2일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야당 소속 위원장이 법안 상정 순서를 바꾸는 등 위원장의 임의적 판단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 기반을 굳건히 하고 대한민국을 튼튼히 하는 이름으로 국가보훈처의 수건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0.6% 줄어들었고 소득 감소에 위축된 가계 지출은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9.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용 절벽의 먹구름이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악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정말 입이 마르도록 수백 번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면서 40여만 명의 취업 애로계층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고용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발전 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달라. 야당을 붙잡고 사정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스토커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만 야당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북한이 해킹으로 정부 요인의 통화 내용을 염탐하고 금융회사의 보안 솔루션을 낙후한 업체의 전자인증서까지 탈취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가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테러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 처리도 절실합니다. 어저께 마찬가지로 사이버 테러 방지법 처리를 위해서 국회의장님 찾아뵙고 직권 상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어제는 국회 기후의 회장 자격으로 오늘 열리는 세계적인 대결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바둑 프로기사 대표기사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계적인 대결이 있기 때문에 전야제에 참석해서 격려를 하고 축하를 해주고 왔습니다.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고 나서 그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닐 암스트롱 그 당시에 달에서 내가 걸었던 한 걸음은 개인적으로 보면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 역사의 큰 도약이었다라는 말로 그 회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펼쳐지는 세계적인 대결인 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오늘 오후에 첫수가 주어질 텐데요. 그 이세돌의 첫수는 비록 첫수 한 손에 들려지는 돌에 불과하지만 인류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바둑 인구가 천만에 들어섰고 오늘로서 대한민국의 바둑이 또 하나의 세계적인 한류로 발돋움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바둑은 관광, 레저 스포츠 분야, 특히 마인드 스포츠 분야로 서비스 산업 발전법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구글과 한국 바둑계도 이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최소 1천억이 넘는 부가가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25년에 2천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대결을 계기로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알파고와 같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아주 절실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빅데이터 신용정보 분석사,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음식관광 큐레이터 등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가 가득한 청년 일자리 보고가 바로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인 바로 관광, 레저, 스포츠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곳이 바로 10명이면 8명이 이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을 야당은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야당은 말로만 청년을 위한다, 대변한다고 하면서 립 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 행동을 지금이라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못 들은 것 같아서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내일 회가 끝나죠? 2월 임시국회가. 네. 어저께 사이버 테러 감독 때문에 의장까지 가서 찾아가서 이 문제 처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사법이라든가, 서비스 발전 기본법 같은 것도 통과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내일 끝나면 임시국회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제 네, 임시국회를 지금 소집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참 선거는 다가오고 또 지금 우리가 목매서 기다리는 이런 법들이 야당에게 처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의장님도 설득을 하고 야당 소득해서 이 법이 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사실 준비된 게 조금 나오는데 김무성 대표께서 이렇게 다른 문제를 최고위원들이 좀 처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침 나오다 보니까 언론이 요란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치 선배로서 한 말씀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선
김무성 대표께서 마음을 상처를 깊이 입으실 것 같아서 의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고 있는 김무성 대표를 통해 아무리 추중이라도 그런 발언은 잘못된 것이고 합리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당사자인 그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현장에 드리고 당원들에게도 사과를 드리게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주중이라 하더라도 일이 벌어져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선대 입장에서 드립니다. 또 하나, 참 세상이 심각해졌습니다. 사적인 발언을 녹음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적인 개인적으로 통하는 문제까지 녹음하고 이것을 일부 언론에 공개하는 일은 세상이 돼버려서는 누구를 믿고 어떤 대화를 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무슨 공작도 아니고 참 그런 일은 앞으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사후에 비공개 때 직원들끼리 필요하다는 문제를 더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무성 대표에게 선배 정치인 입장에서 기도의 말씀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서청원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대충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말에 아예 안 보는 데서는 임금님도 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본인이 없는 데서야 뭐 무슨 욕이들 안 합니까? 그보다 더 심한 욕도 하죠. 근데 그거는 진짜 방금 우리 서정원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사적인 대화니까 그건 뭐 별로 다들 게 못 됩니다. 넘어가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대화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제가 그 각 신문에 나온 걸 처음보다 이렇게 좀 복사를 해오느라 좀 늦었는데 제가 쭉 다 읽어봤어요. 하도 사안이 심각해서. 이 내용이 이거는 그냥 술 먹고 취중한 내용이 아니고 이 말의 배경에는 이 내용을 공감하는 뭔가 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당에서 속아내야 한다. 김무성 대표를. 그러니까 당대표를 당에서 속아내려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속아낸다? 자기 혼자서? 가능하겠어요? 그 다음에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버리게 그럼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은 김무성 대표를 죽여버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공천을 통해서 죽여버리거나 권력을 통해서 죽여버리거나 뭔가 김무성 대표를 죽여버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통화 내용이. 그 다음에 이 X에서 다 죽여. 다 죽여. 그래서 전화했어. 단순히 친구 집안에 뭐 취중이 안부 전화한 게 아니고 김무성이 죽여버려야 될 필요성 때문에 전화했다 이겁니다. 그럼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인데 전화해서 김무성 죽여버리게 그러면 내가 그거 웃고 말죠.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속아내라고 속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버려야 한다고 여기에 다 죽여라고 하는 이 다에는 언론에서는 관로하고 비박계라고 써놨어. 물론 이 다 속에는 나도 포함되겠죠. 나는 뭐
소위 지라시 이하면 비박계에다가 65세 이상에다가 70대 고령에다가 뭐 아주 영 안 걸린 덫이 없죠. 뭐 줄줄이 다 걸려있으니까. 그 모가지가 언제 달아날지 모르겠어요. 다 죽여. 그리고 마지막이 더 기가 막히는 거죠. 내일 공략해야 돼. 이건 명령입니다. 내일 공략하라. 내일 누구를 공략해 주느냐. 김무서에 떨어뜨리는 거 공략하고 비박계 다 죽이는 걸 공략해라. 이건 누구인데 전하겠어요? 당이 이래도 되겠어요? 아무리 실세고 권력을 한 몸에 갖고 있다고 해도 방금 우리 서 최고의 말씀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치 우리도 오래 봤지 않습니까? 서 선배님 저보다 더 오래 했지만 어떻게 아무리 실세라도 그래 내일 공략해야 돼. 김무서에부터 속간에 다 죽여버려.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받는 사람이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일개 정치권에 관계없는 친구거나 그건 할 일이 정치권에 관계없는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 할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또 정치권에 같은 의원이라도 이러한 속아낼 만한 비박계를 다 죽일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했다는 거죠. 그건 누구겠어요? 딱 두 부류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관위원들에게 전화했거나 아니면 공관위원들에게 오더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전화했다거나 이거는 뭐 비박, 안비박, 뭐 친박 떠나서 제가 정치를 지금 오선 의원입니다. 다 실세 한 번씩 해봤고 이런 경우를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제가 어제 언론인들이 저 면접하러 가서 묻길래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아니, 공천 때는 민감하기 때문에 공관위원들이 말 한마디에 의미를 과대하게 부여하거나, 그걸 갖고 뭐 다 자기 경우를 견주거나 이럴 필요 없다. 또 지도부의 말 한마디 갖고 그걸 의미를 확대해서 가거나 할 필요 없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역에서 열심히 했는가를 믿고 자기 지역 주민을 믿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말 한마디 일리일비하고 온갖 요원비를 낳은 뭐 그런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수준이 넘었잖아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매일 떠돌아다니는 요원비. 하룻밤 자고 나면 누구 죽인다. 하룻밤 자고 나면 누구 죽인다. 끊임없이 떠돌잖아요. 선거 때는 그런 게 돌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말 떠도는 거 하고 전화나 직접 당대표를 죽여버려라. 비박을 다 속아내라. 내일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할 정도면 이거는 세상 이런 실세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건 당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공천 앞두고 의원들이 다 민감해 있고 살생부에 올라가 있거나 떠도는 소문 올라가 있거나 신문에 한 줄 한 줄 그 글자 뒷면까지 다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판국에 이건 당을 극도로 혼란시키고 당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없는 친박, 없는 비박 또 만들어내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선거 못 칩니다. 이래갖고 선거 치르겠어요? 누가 실세가 누굴 죽여버리라 속아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공관위에서 어떤 공천을 한들 있겠어요? 진리하겠습니까? 왜? 아, 그 뒤에서 다 이렇게 전화로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죽인 것 아니냐? 공관위를 쉬는 거면 지금 공관위원들이 애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 저도 면접 받았으면 아주 땀을 흘렸어요. 얼마나 깐깐하게 질문을 하는지. 이렇게 공관위원들은 정말 사심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밖에서 이렇게
내일 공략해야 돼. 내일 어디로 공략하라는 거야? 공관위에서 공략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 이게 다이 되겠어요? 선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되고, 또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봉천에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돼요. 우선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고, 본인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하지만,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사과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김 대표가 뭐 사과 받았다고 좋아하고, 뭐 사과 안 받았다고 서운해하고, 뭐 그럴 정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는 당이요, 당. 당을 어떻게 선거 앞두고 이기느냐. 이번 총선에서 정말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박근혜 정권 2년을 잘 보위하고 튼튼하게 만드느냐. 그러려면 한 석의 의석이라도 건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당선될 사람을 봉천 줘갖고 의석 하나를 더 확보해서 당을 안정시켜야죠. 그게 최급선마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봉천만 줘서 떨어져도 좋다 하면 그건 뭐 당 안 할 생각 해야죠. 그러나 지금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는 한 석이 중요하잖아요. 당선될 사람을 공천해야 되는 거지 친박 비박이 무슨 관계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되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공천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혀내야 되고,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의총을 해야 된다. 의총을 열어서 앞으로 35일 남았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정말로 공관위가 권위와 신뢰를 갖고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밖에서 간섭을 안 해야 됩니다. 당도 물론이고 공관위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러기를 위해서는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의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쏟습니다. 그래서 당이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한 달여 남았는데 좀 일사불란하게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진심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필리버스터 전국을 보면서 저는 지난주까지 9일 밤낮 계속된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60시간이 넘게 사회를 보며 우리 정치 현실의 많은 문제점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왜 식물국회를 만드는지, 어떻게 나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지 그 폐해를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당정치, 대의정치, 나아가 민주주의 위기를 맞을까 두렵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이용한 당이나 개인의 선거 운동뿐만 아니라 어제서 벗어난 발언 도중 화장실 이용, 원고 보충 등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작금의 선거 상황에서 야당은 민생과 국가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배지만을 향한 야욕을 부리는 민낯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며 분당한 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되는 지금 다시 통합이니 선거 연대니 하면서 보여주는 이전 투구식 행태들은 우리 정치의 서글픈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당은 무엇보다 스스로 반성하며 당내 불협화음을 조속히 극복하고 일치단결해서 총선에 꼭 승리하여 국민 여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도록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대우각성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우리 당 총선 지휘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된다는 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비록 통합이니 선거연대니 하는 분란 속에서도 외부 인재를 영입하여 공천하고 대표가 직접 영호남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반론도 잠재우는 등 본격 활동 중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당은 아직까지 공천 방식과 기준을 두고 내부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께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수습하고 일치단결하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분구 지역의 경우 제대로 된 후보를 검증할 시스템마저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고 얼마나 암전 않는 일정이지만 신설 지역구 중에 후보군이 빈약한 경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지역의 경우 외부의 참신한 인재를 영입해서라도 우리 당의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만 적질이라 했듯이 화살줄을 너무 당기면 활이 부러진다 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계속 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속히 당내 공천 불협화음을 정리하고 선거전을 지휘할 선대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광역 단위별로도 선거 상황을 통화하고 전략적으로 지휘할 선대위를 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공천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갈등을 잠재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상향식이든 무엇이든 빨리 마무리 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역사는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의 공로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표님의 탁월한 화합과 소통의 정치로 총선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내일로 끝납니다. 경제계가 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가며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야당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안과 노동개혁 4법을 끝까지 저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69만 개가 새로 생기고 0.5%의 성장률 재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야당은 오불관원입니다. 경제가 망가져야만 현 정권 심판이 쉬워진다는 왜곡된 생각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것입니까?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며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 민영화가 되려면 서비스법이 아닌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몸통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야당이 뻔히 알고도 반대하고 있으니 몽리의 다름 아닙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나타날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기득권 노조의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반대만 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집권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라는 국민의 외침은 깡그리 묵살한 채 테러방지법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거짓 선동을 해댔던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9일 동안 경제와 국민을 철저히 외면한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그 대가로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것입니다. 식물국회법으로 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게 국회를 마비시켜 최악의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덮씌우고 있는 야당을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철저하게 심판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월 8일 어제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권 탄압, 차별, 빈곤 등 어떠한 이유로도 여성이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인권 유린에 시달리는 북한 여성들에게 여성의 날은 무의미했습니다. 가까스로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은 우리 돈 150만 원에 중국으로 팔려가거나 유흥주점 등에 몸을 숨기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언제 강제 북송될지 모르는 공포에 떨면서 북중 접경 지역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머지않아 엄청난 식량 낭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예전 고난의 행군 시기를 초월하는 대량 탈북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및 동남아 국가와 외교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이들의 북송 사태를 막고 국내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은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접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따스한 품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책무이며 민족에 대한 역할입니다. 이번 임시회 종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더민주당은 지난 3일 선거구 획정안 통과 이후 마음이 총선에 가 있어서 시급한 경제 법안은 물론이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위기에 처한 시급한 민생 법안도 전혀 논의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은 서비스 산업 발전법, 노동개혁 사법 같은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을 막으면서 어떻게 신규 청년 일자리 72만 개를 만들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작 내놓은 방안이 예산 퍼붓기식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일시적 일자리 지원책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는 결국 부모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돌려막기식 해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종인 대표 말대로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는데 국회가 무슨 염치로 문을 닫고 총선에 몰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를 가동을 해서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과 보훈가족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어제 국회에 제출한 3월 임시회 일정 조율에 협조하고 남은 쟁점 법안의 처리 일정을 정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더민주당의 남은 마지막 양심과 책임감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2013년 언론 금융기관 전산 마비, 2014년 원전 사이버 공격 등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굵직한 사이버 테러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어 왔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밝힌 북한 해커는 약 6,800명 선이고 현재 양성하고 있는 인력까지 합치면 약 3만 명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이버 테러로 국가기밀 노출, 철도 관제 시스템 및 원전 통제 불능, 블랙아웃, 금융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이버 전쟁은 오프라인 전쟁보다 국민의 안전을 더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국정원은 북한이 우리나라 외교 안보 인사 수십 명의 통화 내용을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크고 작은 해킹에 이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테러 방지법에 이어 사이버 테러 방지법 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더욱이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 이어 어제 우리의 독자 제재안이 발표되었고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훈련 중이므로 북한의 돌발 행동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특히 북한은 손쉬운 사이버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장과 야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속히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야당은 안건 조정에 걸려있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 처리에 속히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야당의 비협조로 동법이 처리되지 않아서 이후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공천관리 업무 등에 관해서 초미의 관심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서 걱정스러운 말씀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천관리위원회는 상향식 공천의 정신을 살리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아낌없는 그러한 고언과 말씀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상향식 공천제도의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를 확대 해석을 하거나 또 잘못 해석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자격심사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지역에 다수의 공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숫자, 가장 좋은 숫자는 경선에서 2명 내지 3명이 붙는 것인데 그쪽에 어떤 지역에 공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맥시멈 최대 5명까지로 압축해드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한 그런 그 압축 과정을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 해석이거나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공관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천 절차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정 있는 그런 생각으로 공천의 업무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언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천관리 업무의 진척사항을 포함한 당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당 공천관리원에는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지역구 분구 및 조정지역의 공천신청자 269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했습니다. 조속히 서류 및 자격심사를 끝내고 경선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재공모기간 중 새로 접수한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면접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최고회의에서 의결된 여성, 청년 우선추천제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합니다. 청년 우선추천지역인 서울 노원병과 관악갑은 선거기준일만 40세 이하인 후보자, 여성 우선추천지역인 경기 부천 원미갑과 안산 단원을은 여성 후보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 이미 신청한 청년 또는 여성 후보자는 별도 접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접수를 오는 11일서부터 금요일입니다. 13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 공관위는 국회를 깨우고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를 찾겠다는 목표 아래서 국가개혁과제 수행 적임자, 창의적 지도자, 국민감동 지도자, 헌법가치 수호자, 차세대 지도자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분야를 세분화해서 공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은 공천특위를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의 여성 60% 이상, 청년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당선권 내 우정 배정 등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지난 공천특위 안과 당헌 당규대로 최선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조만간 사회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대표성을 띠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공천 배심원단이 구성되어 비례대표 후보를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뛰어난 인재들께서 많이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